하나 둘 셋 위플레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파이터 비행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에는 멀쩡한 스카이킹 같은데 아래를 보면은 이렇게 미사일과 총을 장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종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총을 장착할 수도 있고요. 밸런스가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용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길게 절반을 접어주세요. 잘 펴주시고 양쪽 삼각형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삼각형을 거의 대칭이 되도록 양쪽이 딱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다시 펴주시고요. 크게 삼각형도 접도록 하겠습니다. 한쪽과 반대편을 둘 다 접어주세요. 펴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접습니다. 잘 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양쪽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 선이 지금 V라인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 접고 여기 보면 가운데 선이 밑에 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바깥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쪽 이렇게 접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바깥으로 맞춰서 접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접을 때 가운데가 이렇게 삐뚤어진 채로 접으면 안 되고요. 꼭 가운데 딱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양쪽이 최대한 대칭이 되어야 하죠. 네, 그리고 잘 펴준 다음에 아래를 보면은 얘를 한 단 안쪽으로 접을 겁니다. 여기 있는 선이 안에 있는 선까지 닿도록 이렇게 한 단을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접은 채로 안에 있는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접습니다. 이렇게요. 자, 접고 나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이동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안에를 잘 보시면은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접을 건데요.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서 넣어서 딱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양쪽 여기 삐져나온 데를 여기 몸체 있는 가운데 선과 평행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딱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안쪽으로 접을 텐데요. 여기 양쪽에 삼각형 꼭지점 기준으로 안쪽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절반을 접어주세요. 마지막 날개를 접을 텐데요. 날개를 접을 때는 밑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1.5cm를 아래로 내려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1.5에서 2cm 뭐 그 정도면은 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눈대중으로 그리고 잘 펴주시고요. 양쪽 윙넷도 올려줘야겠죠? 1.5cm씩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선 1.5cm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연 맞을까요? 1.5 딱 맞았네요. 이렇게 접었으면은 아래도 이렇게 발을 내려가지고 네, 미사일 사일로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잘 내렸으면은
뒤에 엘리베이터도 살짝 올려서 튜닝을 해주시고요. 엘리베이터 올리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올리고 내릴 때는 살짝 꼬집어서 이렇게 조금씩 올리거나 내리면 됩니다. 여기는 최대한 몸체와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붓거나 안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일자가 딱 되게. 그리고 원하시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무기를 만들어서 장착하시면 정말 그 무기를 쏘면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의 전투기가 됩니다. 또 이렇게 재미난 비행기 여러분들 만들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위플레이!